시중에서 느낄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레시피. 여기는 구독자님의 집입니다. 당신의 맛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디컨터님을 위해서 수박국수를 만들겠습니다. 어머니 김치인가요? 아, 네. 어머님 김치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좀 드릴까요? 아니요.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예. 뭐지? 수박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맛있는데? 아, 장이요. 네네네. 삼겹살. 에? 수박국수에 자신이 없다거나 이래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니죠.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아, 너무 더러워. 아니, 원래 이런 소리, 이게 아니었는데. 아, 근데 맛은 있으실 거예요. 아, 죄송. 아, 된 거예요? 된 거라고? 된 거라고? 아. 냄새는 좋은데? 손으로 먹어도 되나요? 네. 위에 호박주스 같은 것도 좀 넣어드려야지. 그 칵테일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실수인데. 아니에요. 괜찮아. 예쁘다 예쁘다. 내가 먹어야지. 냄새는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식초를 때려 부어서 그런지 수박 맛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주 상큼하게 시큼합니다. 직접 구워준 고기.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만드는 중간에는 잠시 나를 연맹이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식감도 김치가 또 아삭아삭거려가지고 직접 만들어준 수박 주스.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제 영상을 평소에 보십니까? 즐겨봅니다. 그럼 제가 이 컵에 낙인을 해도 될까요? 어떡해요?
그대로 부모님한테는 쓰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네. 근데 이것도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만약 판다면 얼마 정도 하시겠습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5만 원? 인건비가 장난입니다. 구독자님 방인데 개인 공간을 쉽게 내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치도 한몫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싸드릴게요.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잘 먹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아 당연하죠. 예, 수박을 먹으면은 오줌 많이 싸잖아요. 맞아요. 오줌 싸고 가도 됩니까? 마음껏. 아, 고맙습니다. 아, 예. 그 냉면에 배 들어가듯이 왜 수박이 딱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 번 정도 만들어 보셨나요? 수박 이거. 두 번? 네. 오늘 포함해서? 네, 아니요, 아니요. 오늘 포함하면 세 번. 이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도 앞에 놓겠습니다. 음식을 선물해 준 구독자 예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 먹으러 오세요. 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어 진짜요? 응. 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 아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맨날 다 드시잖아요. 맛없는 것도 두리안 같은 거 드시는데. 아니.